윤정현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. 광주형 일자리를 완성해 지역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재선 도전을 선언한 윤정현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완성을 제1의 목표로 세웠습니다. 윤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 지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당당한 광주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라는 씨앗을 뿌리고 이제 막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. 윤 시장은 지난 4년간 시민 중심의 행정으로 탈바꿈시켰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의 도전과 창업을 위한 정책도 좋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. 또 더 좋은 광주시정부, 더 민주적인 협치 행정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. 인선 6기의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이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데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겠습니다. 윤 시장은 당원 명부 불법 유출과 관련해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현직임에도 지지율이 낮은 윤 시장은 후보 간 역사 인식과 정책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언급해 일부 후보들이 추진 중인 단일화에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. 윤장현 시장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컷오프 통과를 위한 후보 7명의 경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KBC 정주영입니다.